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김남구 의원 관련돼서 이제 불출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제 김남구 의원이 계속 코인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직접 불출마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직접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계속 특히 그리고 이제 20대, 30대 젊은 남성층을 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캐시보드 막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거 뭐 열쇠인지는 모르더라도 그런데 이제 우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그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가 안 좋, 특히 코인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이어왔었고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제 결국에는 불출마까지 왔는데 사실 전 이거 보면서 조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김남국 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이야기더라고요. 22일 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 징계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합니다. 8월 22일 김남국 올림이라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전화 대우씨는 항상 하는 말이 국회의원 사실 뭐 민주당이 됐건 누가 됐던 간에 잘못되면 집 가라고 말을 하거든요, 표현을.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뭐 명확하게 법적으로 잘못했다던가 이런 게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죠. 제가 우선 알기로는 없는데 지금 워낙 또 이미지가 안 좋거나 이런 걸 이제 본인이 많이 느끼나 봐요,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 너네는 코인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라는 걸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벌써 이름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는데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이제 출신 소속의 이제 국회의원인데 코인 관련된 사건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코인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어떤 논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라고 이제 칭할게요. 코인 게이트가 터졌을 때는 막 불 지르듯이 불이 막 불타올랐단 말이에요. 분명히 김남국 이 자식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내부자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내부자 정보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거를 뭔가를 풀어줘가지고 분명히 그 위믹스 코인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게 엄청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김기현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다지 파급력이 없어요. 제가 코인방 들어가 봤거든요. 김남국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야 우리 코인 떨어진 거 이 새끼 김남국 이놈의 자식 이놈 이 새끼 때문이야 진짜 이래요 이런데 반대로 김기현이라든지 아니면 권영세라든지 국민의힘 관련된 의원들의 말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사건의 중요도는 제가 뭐 과중은 따지지 않겠지만 똑같이 코인 사건이 맞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난이 나오는 것도 김남국 의원 비난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잘 모른다면 김기현 당대표라든지 권영세라든지 막 비판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비교적으로 김남국 의원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계속 언론 탓 저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계속 노출도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노출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코인 사건 의혹이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닌데 그렇죠. 유독 김남국 의원만 좀 조명해갖고 때리는 느낌이 강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뭐 김남국 관련된 코인과 권영세, 김기현 전부 다 코인으로 묶을 수 있더라도 전부 다 사실 개별 사건은 맞아요. 전부 다 개별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한테만 포커싱에 맞춰져가지고 너무 죄인 것 마냥 그리고 그나마 민주당이 양심이 있다고 생각드는 게 사실 잘못했던 안 했던 간에 논란이 생기면 당을 나온다던가 뭔가 액션이 있거든요. 사과를 한다던가. 근데 국민의힘 관련돼가지고 한번 쭉 한번 봐봐요.
사과라는 게 없어요. 사과 전혀 안 합니다. 잘못했던 잘못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심지어 진짜 잘못을 했더라도 입장 표명이라든지 사과라는 걸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한번 저 보시면 내가 이걸 보면서 사실 지우씨 얘기 들으면 사진 막 봤는데 여기서 지금 다들 놀라잖아요. 불출마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봐봐. 불출마한다니까 여기 진짜? 정말? 하고 다들 의심하는 눈초리잖아. 난 그래서 이거 보기 전까지는 이거 진짠가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지우씨가 읽어달라 해서 읽었는데 이거 지금 우리 김남국 우리 형님 이 번호 가지고 있나? 내 핸드폰에 있나? 번호 있어요? 위에 명함으로 있나? 명함은 있어. 명함은 이거 한번 전화 해봐야 돼. 아니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남국이 형 이러면 안 돼. 이제 막 이름 외워가지고 좀 친근감도 생기고 조금 만나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는데 이제 조금 친해지려면 자꾸 한 떠나.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또 기억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몇 개가 있으면 갈라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김남국이랑 누구랑 사이 안 좋다 누가 김남국을 욕했다 이런 게 많은데 사실 그 당시에 장경태 의원이랑 김남국 의원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다고 얘기가 막 나돌았었거든요. 그때 직접 대호가 가가지고 장경태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렇죠. 가가지고 그때는 영상으로 안 찍었거든요. 혹시 실례될까봐. 그래서 김남국 관련 이런 의혹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장경태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하는 카톡을 보여줬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맞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아오면서 분명히 뭐 장경태 의원도 뭔가 잘못한 뭔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김남국 의원과 장경태 의원 그렇게 사이가 나쁜 사이도 아니고 서로 막 이간질하거나 욕하는 사이가 아닌가. 사실 그 발언에 있어가지고 그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장경태가 김남국을 욕하고 갈라치게 하려는 것밖에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분열을 하려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저관여층인 친구들에게 잘 모르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로 좀 봤을 때는 몇 안 되는 젊은 청년 정치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미지가 아주 괜찮은 당 안에서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런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안 생길 거란 말이죠. 아주 사실은 우리 남국이 형이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난 보거든요. 그래서 더 있어야 돼. 근데 하고 뭔가 의혹이 일어나고 해서 빠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마음 아플 수 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사실 어떤 사건을 맡아서 변호사 어떤 사건을 변호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된 거잖아요. 어떤 사건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사실 제가 말했듯이 전에도 말했듯이 이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할당제로 정치하면 안 돼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그래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을 변호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뉴스공장 나오고 해서 이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할당제로 청년 정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뭔가의 사건으로 자기 스스로 올라와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름을 좀 언급하기 그렇지만 약간 그 여성분 있잖아요. 박재현 씨? 그분하고 보면 청년 그분 있는데 이름이 생각 갑자기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할당제로 올라온 게 맞잖아요. 저는 전 개인적으로 정치인 중에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청년 할당제로 정치하는 거는 꼴사납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능력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지 왜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른 무언가 이름을 하나로 정치를 해야 됩니까? 야. 그 갑자기 궁금한 게 안산엔 누가 나와? 안산이요? 안산 그렇죠. 안산이잖아 김남국 의원이. 안산엔 그럼 누가 나와? 나는 또 모르겠어.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보내볼게요. 어차피 남국영 떠날 거면 이분 뉴스 떠나기 전에 한번 나와야 돼. 박시영 TV도 나오셨더만. 그렇죠. 박시영 TV도 나왔죠. 왜냐면 저희가 이분 뉴스를 처음 시작하고 약간 처음으로 뭔가 관심이 가고 좀 정겹게 생각했던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었어요.
근데 뭐 이제 코인 막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보기 힘든 사람이 됐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한번 꼭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한번 제가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해명해야지. 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대잖아. 그럼 나와서 이 안산 시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여러 군데에서 또 응원하던 사람이 있는데 떠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 그렇죠. 그럼 가기 전에 이제 초코파이라도 하나 해주고 촛불이라도 같이 불어봐야지.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는 꼭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유 시간이 좀 어차피 앞에 부분 내용은 이제 대부분 아시니까 다음 걸로 넘어갈 건데.